그때 저도 외국에 있었거든요. 아, 진짜요? 어디? 그래가지고 예, 이제 캐나다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아. 한국에서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HOT 이 테이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내줬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보다가 막 따라하다가 팬이 돼가지고 막 똑같이 하고 다니고 막 춤도 따라하고 막 아, 거기 캐나다에서요? 예, 막 오, 그렇네. 비슷하네요. 어렸을 때부터 완전 예, 이렇게 막 팬. 그랬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남자들도 티를 안 내서 그렇지 팬들 많았죠. 네. 근데 커서 저렇게 티 내는 경우는 좀 드물죠. 아, 그 미국의 그 네. 팬도 다 봤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그치, 맞아.